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 네,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17일 목요일 11시 5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차트 주가, 네, 주가의 흐름부터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못 들었어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괜찮았고 그래서 좀 뚫어주길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살려주나 싶었어요. 또 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60일 선으로 좀 바라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선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녹색 선 위에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뚫어준다는 거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마냥 들고 뭐 이렇게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밑에서 제 방송을 보니까, 제 방송 댓글을 보니까, 작년부터 모아가가지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최근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냥 주가의 흐름만 판단했을 때는 60일선을 회복을 해주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다 뻔한 얘기지만, 그런 이유 바탕에는 어떤 60일선이 나타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중기 추세라고 하죠. 예, 중기 추세인데,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추세가 맞아요. 왜냐면은 저점이 나온 뒤로부터 저점을 뭐 한 번도 낮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실제 저점을 안 낮춘다라고 하면은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주가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가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저가를 이탈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높인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왜냐면은 그래 왔으니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직전의 저가 아니면 이런 저가를 이탈한다라는 가정을 세우기보다는 더 간다. 왜냐면은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추세 추종이죠. 그게 추세 추종. 보통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는 추세에 맞게 이제 대응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작은 사이클 안에서의 흐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죠. 네.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보는 건데 기준은 명확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돌파나 그 이후에 지지 여부를 보겠다. 라는 관점이었죠. 그것도 선형 눈금보다는 로그 눈금을 활용해서 지켜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관점인데 어쨌든 이 근처나 아니면 직전에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얘의 특징은 단기적인 60분 봉상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반대로 고가는 나왔어요. 그리고 저가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한 번 더 낮췄죠. 그리고 나서 고가를 높이지 못했어요. 예, 고가를 높이지 못했죠. 그래서 저가를 한 번 더 낮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가를 절대 높이지 못하죠. 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균형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 직전에 고가를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언제쯤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언제쯤 나올까 이걸 맞추기보다는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도 절대 늦지가 않아요. 네,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추세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주가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하방이죠. 물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지만 그러면은 장기 추세는 상방이고 중기 추세는 뭐 단기 추세는 하방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차점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는 구간이죠.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디가 이제 잠재적으로 반전이 가능한 구간인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큐어백 CEO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최근에 했었죠. 15일, 15일 날 했었는데 지금 이틀이 지났고요. 독일의 큐어백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에서 50%에도 못 미치는 예방 효과를 냈다. 그래서 당초 화이자 모더나에 이은 전 세계 세 번째 mRNA 코로나 백신으로 기대됐지만 긴급 사용 승인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밀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세 번째 mRNA,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나왔고, 화이자 모더나 이어서 새 큐어백. 그래서 그런 mRNA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렇게 많다라고 또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을 해당 백신의 생산 기지로 우선 고려해달라 했지만, 이에 앞서 출시 자체의 의문 보호, 부호가 찍히게 되었다. 그리고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간 결과에서 47%의 예방 효과를 보인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큐어백 최고 경영자는 더 강력한 중간 결과를 기대했지만, 전례 없는 변이의 다양성으로 인해 높은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최종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백신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WHO나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뭔가 예전에 이제 떡밥으로 주어졌던 거, 찌라시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삼바가 뭔가 ST팜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팩트는 아니니까 제가 굳이 팩트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가능성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또 주가를 올라갈 때는 또 그에 맞는 또 재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은 차트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이후에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지를 좀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ST팜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에 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AP 메신저로 가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